집에 농사 짓는 거 호박도 갖다 놓고 가무식 농사 짓는 가무식 갖다 놔요. 고구마 줄거지 하고 호박은 우리 거예요. 하나씩 가져가세요. 진짜 맛있는 거예요 호박. 저런 호박 없어요. 잘 안 썩고. 아 농사 지으신 거예요? 네. 뭐 별 희한한 거 다 있어요. 한번 보실래요? 튀기죠, 튀기죠. 어머니 거는 좀 못생겨요. 전번에 거는 이렇게 빈 게 잘생겼는데. 저기 누룩수술에서 훨씬 더 맛있어요. 아 가을에 나는 거예요? 네. 본거보다 한 번 더 맛있어요. 맛있어. 아 그러면 일찍이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살이 이슬 마르기 전에 그때 이렇게 나가면 너네가만 나랑 이렇게 서 있잖아. 거기 이렇게 앉아 있어. 그때 이렇게 똑똑 잡으면 돼. 그러고 이제 대신 와서 딱 꺼내서 이슬 다 말르면 못 잡으면 막 날라댕겨서. 이제 올해는 메스리가 그전 같이 안 많아요. 병기로다가 약을 하잖아. 그러니까 메스리가 별로. 이거 얼마 동안 잡으신 거예요? 이거요? 예. 저? 4일 동안. 올쩍 나오시려고 잡으신 거예요? 그거 한 그릇에 만 원. 마리는 해장 있습니다. 젓갈도 있어요. 어머니, 젓갈 보고 가세요. 어머니는 요새 농번기라서 그런지 좀 장사가 덜 되네요. 아,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. 마늘 장사도 있고 대추 장사도 있고 다 상인들이에요. 근데 이제 언니 동생처럼 한 점에 4만 원이에요. 아유 좋아요. 소중이에요. 엄청 좋아요. 저는 마늘 농사 지어요. 동생 집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. 자랑스러워. 흐뭇하죠. 뭐 새끼 기른 거랑 마찬가지예요. 임금님 수락산에 올라갔던 분 됐지. 아침 되면 서늘하고 낮에는 뜨겁고 그래야 대추가요 맛있어요. 당도도 달고. 보은하면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대추이기 때문에 그 대추를 이용해서 한번 닭강정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만들었는데 이게 주유해서 그런지 진짜 대박 났습니다.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비법, 이게 거의 비법이에요. 대추하고 와인하고 딸기하고 사과 배 등 넣고 저희가 졸인 거예요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맛이고요. 이제 매운맛은 여기다가 땡초가루. 네, 땡초가루로 이제 맛을 내고선 그 땡초가루가 들어가는 걸로 매운맛,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통 맛으로 나누고 있습니다. 보은에는 삼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삼산초등학교의 역사가 지금 한 120년 정도 돼요.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삼산초등학교 나왔고 저희 또 아버님이 삼산초등학교 나왔고 제가 삼산초등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삼산초등학교를 나왔고 또 우리 손녀가 삼산초등학교를 나와서 저희들은 5대가 보은에 산다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토박이냐 그러면 저희들은 아 진짜 본토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.
이제 저희들은 이 튀김 가루를 입힐 때 그 반죽을 반죽의 물을 대추 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일반 치킨집들은 아마 이제 이 파우더 작업을 하고 나면 거의 흰색일 거예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을 띄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튀기는 온도도 좀 달라요. 저희 같은 경우는 고온에 좀 빠르게 튀겨내는 스타일입니다. 원래 이게 낮은 온도에서 튀겨내게 되면 그냥 체감 같은 걸로 쳐내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짧게 튀기다 보니까 빨리 껴줘야지 살이 골고루 안까지 있기 때문에 튀기는 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는 알바를 써도 요 튀겨내는 부분은 저희 가족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.